안녕하십니까. 산이 좋아 한열TV입니다. 오늘은 버섯산행을 한번 더 가보려고 이렇게 산에 와봤습니다. 오늘은 버섯산행 짐승들도 많이 다녔습니다. 7월 31일 지금 시간이 5시 40분. 좀 있으면 어둡겠네요. 산에서 이제 내려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털 벗어서는 안 보이고 저쪽에 뭔가 보입니다. 뭔가가 바짝 가봐야겠습니다. 쌀이 버섯이 벌써 나왔나? 가보겠습니다. 여기 젖버섯 부치도 있습니다. 젖버섯 이것도 식용인데 이건 제 나름대로 맛이 없어서 이건 안 먹습니다. 이건 꽃송이 버섯이 이렇게. 우와, 보십시오. 많이 나왔네요. 근데 상태가 좀 지나서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땅 무탈이라고 하는 건데, 상태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깔때기 버섯이라고도 하고, 무탈이 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벌써 상태가 지금 조금 지났습니다. 그냥 오늘은 촬영만 해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기도 있는데, 오늘은 촬영으로 만족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많이도 많네요. 네. 이렇게 빨리 폈습니다. 아주 산이 전체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산을 보면 잡목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오늘 7월 31일 지금 시간이 5시 50분. 지금 조금 있으면 어두운데, 아까 돼지도 두 마리 봤고, 새끼 어서 내려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조금만 더 능이가 낫나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내려가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조금만 더, 여기가 능이 나는 지역인데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영상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벌써 이렇게 쌀이 버섯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능이가 낫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이 젖버섯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식용인데 맛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 능이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쌀이 버섯은 때 아니게 지금 일찍 벌써 이런 놈 나와서 썩었습니다. 능이 산행을 조금 더 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꽂아서 하나요? 쌀버섯도 아니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이 나은 건 벌써 썩었네요. 이런 쌀이 저기도 많습니다. 예. 등이가 조금 나와졌으면 좋겠는데 부위들 안고 있습니다. 이런 뭘 버섯들은 뭐 신천입니다. 이건 뭐 벌써 쌀이 상태가 다 썩었고 지금 7월 31일 날인데 이렇게 다 썩었습니다. 요건 지금 붉은 쌀이 같은 경우는 이건 독버섯으로 분리돼서 개 중에는 우려서 독을 울켜서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먹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산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은이 얼굴 좀 보려고 이렇게 산 높은 데까지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일 끝나고 왔는데 등이는 못 보고 요거 귀신 그물버섯 이것도 요건 솔송이 솔버섯이라고 하죠.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요 정도는 참 맛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능이는 못 보고 이렇게 참쌀이 요건 식용인데 이제 크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조금만 더 가서 능이가 낫나 확인 좀 해보고 저 앞에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예, 좋습니다. 쌀이, 참쌀이 버섯. 그리고 오늘은, 많은 산행은 안 했는데, 꽃송이 버섯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솔송이도 보고, 참쌀이까지는 봤습니다. 와, 좋습니다. 조금 이르긴 한데, 벌써 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살짝 데쳐서 각종 요리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조금만 영상을 더 찍고 이제 어두운 관계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쌀이버섯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거 많이 봅니다. 오,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쌀이가 나오다가 그냥 위 다 뜯어 먹었습니다. 오, 여기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솔버섯, 솔송이도 있습니다. 와, 이 쌀이는 앞으로 내 머리통만 하게 클 건데, 이런 데 보면 좀쌀이, 이런 건 울크야 먹습니다. 이건 저거 그냥 데쳐만 먹을 수 있고, 이 지역에 이게 보십시오. 쌀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이런 걸 놔두고, 이런 데 보면, 버섯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 끝나고, 잠시 산에 온다는 게 아주 힘이 듭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